자, 2의 3절에서는 출력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출력이 제한되는 것은 전압도 제한이 되고 전류도 제한이 됩니다. 자, 먼저 전압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출력 전압의 제한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출력 전압의 어떠한 값을 다 가질 수 있으면 제한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걸 V2, V1이라 합시다. 그럼 V5를 AA, V2 빼기 V1. 이렇게 되죠? 그래서 V2 빼기 V1을 하나의 뭐 VID, difference라고 둡시다. 그러면 이게 A가 무한대일 때는 아이디어란 경우죠. VID에 대한 VO를 봅시다. VID가 양수면 무조건 얘는 VO는 플러스 무한대가 되어야 돼.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이게 아이디어란 경우입니다. 뭐 다시 말하면 A가 굉장히 크다라고 봅시다. A가 굉장히 크면 VID에 대한 VO가 직선인데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섰다라는 거죠. 자, 현실은 뭐냐? 자, 다시 오펜프를 그립니다. 근데 이 오펜프가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걸어주느냐 하면 바이어스 전압 VCC와 마이너스 VCC를 걸어주죠. 특별한 경우가, 보통 경우가 플러스 15V, 예, 마이너스 15V 걸어줍니다. 그럼 출력 VO는 뭐냐? 그러면 이 외부에서 걸어주는 전압의 이 값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거지. 즉, 이 값보다 더클 수가 없다는 거야.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입력에 대한 출력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입력, 출력. 출력이 이렇게 제한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쪽도 제한이 되고, 이거를 VO max라 하고, 이거를 VO min이라 합시다. 이게 15V보다 조금 적고, 이거는 마이너스 15V보다 조금 커요. 그럼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울기가 요 사이에는 A가 크게 되죠. 그 다음에도 이렇게 포화되는 거야. 이게 출력의 제한입니다. 자, 요 값은 얼마일까? VA 값은. 자, A 곱하기 VA가 15V 세츄레이션 되죠. 자, V는, VA는 얼마야? A가, 이게 이제 741 같으면 2 곱하기 10의 5승이에요. 게인이. 그래서 대충 75 마이크로 볼트. 그러니까 그 VA가 굉장히 적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요렇게 하면 이거 뭐죠? 비반전 증폭기입니다. 1K, 9K. 그러면 토탈 게인은 1 플러스 R1분의 R2죠. 그래서 게인이 얼마? 10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가 VI 피크를 2V를 해. 자, VI 피크가 2V라는 거는 교류를 인가를 하는데 요 폭이 2V라는 거죠. 자, 얘는, 그럼 얘가 비반전이니까, 같은 위상은 똑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그죠? 크게 그릴라고 하니 잘안 되네. 그럼 여기까지가 얼마라는 거야? 게인이 10이니까 20V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나타나느냐? 안 나타난다는 거야.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지? 출력이 제한돼 가지고 이렇게 잘린다는 거예요. 얼마에?
마이너스 15V하고 플러스 15. 이거 이상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류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피앰프가 있는데 아이디얼 할 때는 전류 제한 없어요. 이 나가는 전류를 IO라고 합시다. 근데 IO에도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있다는 거야. 내가 낼수 있는 최대와 최소 사이즈. 이게 이제 741 경우에 얼마냐 하면 한 대충 20에서 25mA인데 우리가 전류 제한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비반전 증폭기를 그립니다. VI고, 그게 이제 비반전 증폭기요. 1K, 9K, 게인 10이다. 그죠? 그 다음 요 출력단에 이제 부하를 다는 거야. 알레를. 자, 전압. 출력 전압의 제한을 얻기 위해서 VI 피크는 내가 1V를 했어. 그럼 VO 피크는 얼마죠? 10V죠. 이제 출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압에는. 그러면 요 전류를 IF, 피드백, 요 전류를 IO, 출력 전류, 요 전류를 부하에 흐르는 전류 IL이라고 합시다. 자, IF는 얼마냐 하면 10kΩ분에 10V 하면 1mA가 나와요. IL은 RL분에 10V. 자, IO는 저 출력단에 KCL을 하면 두 전류를 더해주면 돼요. 이 전류가 25mA보다는 작아야 돼. 따라서 IF가 1mA니까 IL이 24mA보다는 적어야 돼. 따라서 RL은 24mA 분의 10V, 즉 417옴보다 무조건 커야 돼. 그보다 작은 걸 달면 안 된다는 거야. 즉위 2회로 같은 경우에 RL 미니멈은 얼마냐 하면 417옴이 된다라는 거야.